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제가 사실은 한 절만 하려고 했는데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오늘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한 절만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읽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익숙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아시지요? 이제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왕 중에 왕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즈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땅덩어리를 이제 잔뜩 넓히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잔뜩 넓히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도 물론 있지요. 근데 문득문득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만큼 걸어왔구나. 이만큼 역사했구나. 아 땅이 이렇게 넓어졌구나. 그 마음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금은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한마디 했죠.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에 글자 한 글자를 탁 집어넣어라. 그러면 내가 혹시 이렇게 마음에 막 기고만장하는 교만한 마음이 탁 들을 때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탁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글귀. 또 반대로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다운되고 낭망되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다시 기운을 차려야지. 이 정반대인데 그것에 합당한 한마디 경구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왕이 했으니까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우리가 잘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공업자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고민을 하는 거죠. 뭐 반지 만드는 거야 뭐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반지를 만든 다음에 글귀를 새겨넣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새겨넣어야 되는가. 기고만장 잘 될 때는 아주 겸손해질 수 있게 아주 힘들 때는 그거 딱 보면서 힘이 확 날 수 있게 정반대 경우인데 한 개 문장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이 사람도 지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시대에 전무후무했던 지혜자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솔씨인데요. 예.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전무후무한 이 지혜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자한테 갔어요. 왕자님, 대왕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제가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너무 간단하지요. 이 문장이면 됩니다. 아시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 문장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좋은 시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후딱 지나간다. 아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아, 이제 이 금은 세공업자가 아,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아주 그걸 해드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 너무나 뻔한 얘기를 시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지나갑니다. 정말 이것이 지나갈까 싶지만 그 일도 지나가는 것이죠. 또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주 기쁜 일들 주구장창 계속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나가지 않는 것을 붙드는
지나가지 않는 세월을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어떤 것이 지나가지 않을까? 우린 솔 씨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2017년 마지막 예배 또 이렇게 1층 2층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지요. 그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이 중에 노매는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 오셔가지고 피곤하신지 상모를 돌리시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쭉 많이 은혜 받을 때 옆에 어떤 분은 아주 힘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지만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은 각자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시간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시간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던 기도 좀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120을 살았으면서 강건하면 7, 80이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계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계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 너는 두 번 반 드렸구나. 반 드리다가 나머지 상모 돌리신 거예요. 두 번 반 드렸구나. 우리는 우리 대학부도 여기 있는데 너 그 신앙생활 얼마나 했니? 모태신앙이에요. 아, 자랑스럽죠. 모태신앙. 엄마 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엄마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엄마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모태 안에도 물론 이제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모태 안에도 예수 믿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로 정했습니다. 세월. 새가 무슨 새자겠습니까? 해 새자입니다. 태양 해 새자 그리고 달 월자입니다. 그럼 세월이란 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간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또 유심히 덜렁덜렁 보더라도 보이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우주 궁창을 만드셨죠. 근데 넷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보게 되면 이렇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은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별들이 같이 운행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창세기에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돼야지만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영감 중에 환상 중에 어떤 모양이든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철컥 보여주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철컥 보여주시는 거죠. 철컥은 환등이 지나간 소리였습니다. 탁탁탁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해달별 속에 살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보지만 깜깜했다가 빛이 확 나고 다시 또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확 깜깜 이것을 반복하는 그것을 모세는 제가 모세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넷째 날에 해달별이 있는데 첫째 날에 이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 중에 약간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미 해달별 속에 존재하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모세가 그걸 보는 거죠. 모세가 보기에는 그것을 저녁과
또 아침 새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해달별 개념이 아니고 또 저녁과 아침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넷째 날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가능하겠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간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달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뭘로 주셨겠습니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단하게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피곤한 하루가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말이죠. 오늘 아침 보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지나가 버리는 이 아침이 어떤 날이냐 하면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정말 애타게 보고 싶었던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눈을 탁 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눈을 뜨면서 이적을 경험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상무원은 그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떨어지는 것,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자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 말고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오늘 내일 또 소천할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젊은 친구들은 또 한 100년 살 것 같지만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길게 길게 살 분도 계시고 하겠죠. 그죠? 각자 각자 시간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시간의 주인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어보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종종 어떤 선생님 통해서 들었지요. 시간에는 크로노스, 이렇게 연대기적인 우리가 없더라도 지나가버리는 우리가 상무를 돌릴 때라도 지나가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뜨고 주의 이름을 쫙 부르며 시간 속에 예수의 피를 쫙쫙 바르며 역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과제로 주신 그 일들, 사명들을 능히 감당했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도 세월에 대한 헬라어가 카이로스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보통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내가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아도 지나가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 두시고 선물로 확 주어버린 바로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인생들과 더불어 그저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이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세월, 그 시간, 그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크로노스한 흘러떠내려가는 시간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2017년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달려오면서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때가 지나갈까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12월 31일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1월 1일 기억하거든요. 2016년 12월 31일 밤새도록 예배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지요? 그리고 또다시 예배드리고 그 첫날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360을 지나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던 것처럼 다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이 시간을 선용한 사람, 선하게 사용한 그 사람들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삐 몇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몇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시간,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을 몇 사람 말씀드릴 것이고요. 세월을 아꼈던 사람들 몇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실명이 등장한 사람이 3,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2,9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선물을 값지게 사용했는가, 아니면 주신 선물을 없이 여겼는가. 선물을 없이 여긴 것은 선물 주심에 대한 무례 아니겠습니까? 모독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금수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최고의 영적인 금수저, 아까 말한 솔로몬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 딱 눈 떠보니까,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 떠보니까 아버지 키가 187, 금발머리에 돈 많이 벌고 하는 브래드 피트다. 엄마는 안젤리나 졸리다. 그런 애기 있지 않습니까? 걔는 연예계의 금수저예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성경 속에 등장했던 금수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사람이 가인 같아요. 가인.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지는 첫 번째 영적인 사람 아담이에요. 눈 떠보니까 엄마는 하와였던 거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생명이라고 이름 지어준 하와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끔씩 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얘야, 가인아, 옛날에 우리가 살던 곳이 어딘지 아니? 그 에덴 동산이었어. 근데 니네 엄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단다. 그 엄마가 가만히 있나요? 가인아, 속지 말어라. 니네 아빠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다 말고 쌈박질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거기 태어날 수 있었겠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구나. 가인 시절에 귀신이 몇 마리나 있었겠습니까? 귀신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아버지 아담은 말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전무후무했던, 솔씨가 참 기분 나빠하겠지만 정말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아니, 가인이 아니죠. 아담이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마귀 새끼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엄마 밑에서 큰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딱 가인 낳자마자 딱 한마디 했죠. 드디어 얻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인 된 거죠. 얻었다가 뭐냐면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낳았다. 그래서 얻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얻었다라는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딴 길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 그 두 번째 사람, 세 번째가 되겠군요. 가인, 그죠? 근데 그 기가 막힌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것들, 놀라운 것들, 그 이 영감, 아담의 영감, 그는 말이죠, 우리는 영감 달라고 해서 영감이 정말 들뚱말뚱하지만 그는 에덴 동산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그 절호의 시간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우 쳐죽이게 되는 그 장면 있죠, 그죠? 내가 내 아우를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뻗튀기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가인의 아들들이 창세기 4장에 쭉 이름 등장합니다. 에녹,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이제 아담 자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죠, 그죠? 근데 에녹, 또 뭐 두발 가인, 야발, 유발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고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이유, 또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인의 이름, 가인의 아들들, 딸내미가 거기에 거룩한 성유책에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라,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선물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신약의 또 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9장에 등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등장을 하고 또 누가복음 등장을 하죠. 18장에 부자 관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 당시도 오빠 부대의 원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신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 제일 많은 곳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떤 사람이 먼지를 막 내면서 확 뛰어오죠. 막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디 아파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있지만 그 인생보다 더 압도적인, 더 강력한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얘기 속에는요, 이분이라 한다면, 우리 선생님이라 한다면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또 이 청년 또 담대하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남김없이 다 지켰나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들 드뭅니다. 사랑하사, 예수께서 사랑하사, 이런 말들이 몇 군데 등장하지 않아요.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랑하사,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개였는데 내 재물이 많구나, 내가 영적 생활하는데 혹시 발목 잡힐 수 있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이후에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말이 아니라 다 팔아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 나를 쫓아라, 이런 말은요, 내가 이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제자를 부르는 대목과 비슷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지 나를 쫓으라 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제자들 외에 드문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다 팔고 그 다음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뒷꼭지를 주님께 보이면서 터벅터벅 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뒷공댕이 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이제 약대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면 어렵다, 그 말씀하신 거죠. 제가 드린 사람들, 얘기 드린 사람들 가인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영적인 금수저 한 명 말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선용하지 못한, 확 붙들지 못한 애석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경에서 본 말이죠. 기회를 잘 잡은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오른편 왼편 했을 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는 이제 오른편 강도 왼편도 이렇게 말을 하죠. 편의상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왼편은 싹이 좀 없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왼편 강도 한마디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함께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비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오른편 강도 한마디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이제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편 왼편이 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가운데 주님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 옆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려 있고 고개를 내밀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이죠, 몇 시간 후에, 6시간이 되기 전에 그는 발목 부러뜨려지고 그 다음에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몇 시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 최후의 시간을 선용한 것이죠.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되겠는가 보면서 시간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구약의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 기억나시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둘 떠나보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사람 이제 청상들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세 여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한마디 하죠. 얘 둘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결혼해서 둘째 셋째 넷째를 본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네 동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란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신명기 얘기입니다.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그러면 룻 시대는 신명기의 이 얘기들을 성경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눈물을 막 흘리겠죠, 그죠?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없지만 엄마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서 어머니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룻은 한마디 하죠,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목이 될 것입니다. 가라지 마시옵소서. 끝끝내 어머니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오미가 몇 번도 권해받겠죠, 그죠? 근데 끝끝내 그는 버티면서 어머니와 같이 하길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서 역사가 벌어진 것이 룻기 아니겠습니까? 룻 기억나시죠? 룻이 결혼하게 되고 아들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증손자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은 끝끝내 그래도 성경에 신명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끝끝내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족보 가운데 엊그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말이죠, 내가 시간을 총 막 쪼개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시간을 영생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개념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쏙 들어갈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피를 바르느냐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르느냐, 그 이름으로 역사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 속으로 쏙 들어오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립니다. 구레 사람 시몬 기억나시죠?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말이죠,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 만난 게 된 거예요. 명절인데 가보니까 때때 옷 입고 다 준비해서 나가는데 사람 바글바글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그 십자가 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경하다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구레네 시몬은 덩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시간 지체되면 안 되거든요. 유월절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주님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때문에 대신 짐을 지고 하는데 등치가 좋은
구레사람 시몬을 불렀습니다. 재수가 정말 없는 날이죠.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옆에 분을 보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재수 정말 없는 날. 근데 사실은 정말 신령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구레사람 시몬, 그 아내가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시몬의, 구레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시몬의 와이프,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강제로라도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선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빠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금수저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사랑하사라는 그런 음성을,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시간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는 날 같지만 정말 영적인 대박이 터진 거죠. 그죠? 이런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게 되고, 성경에는 이렇게 영원토록 못 들어오겠다. 근데도 그 꽉 막혀있는 율법은 얼마나 꽉 막혀있겠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이죠. 룻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쑥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만나주시지만 우리는 현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구약 시대에 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옛날 과거에 잡혀서 그거에 결국 발목 잡히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틈틈이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를 주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시간들 속에서 선물로 준 시간을 내가 선용하고 있을 때, 그러면 과거에 이런 아픔들, 이런 엄청난 사건들, 이것들은 어떻게 있었을까?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이 언제 짧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섭리, 그 사랑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인정하면서 내가 현재를 살되 미래 방향을 전할 때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여쭤보시면서, 물어보시면서 응답을 소유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이 말이죠, 어느 순간 제 눈을 딱 떠보면 말이죠, 앞으로 가도 일이 보이고 왼쪽을 보지만 또 일이 있고 오른쪽에도 일이 있고 뒤도 봐도 일이 있고 난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시험 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복잡한 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파에 눕게 하시고 또 컴퓨터, 그죠? 늘 그냥 이렇게 붙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시는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안 계신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어떤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 시간들을 쪼아먹는 것들을 이것들을 대폭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가 되면 말이죠. 늘 켜있잖아요. 밥 먹을 때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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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이놈아! 우리 집 얘기입니다. 밥을 먹어도 계속 카톡 카톡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시간들, 정말 신령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삶을 단순한 미디어를 금식하는, 이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를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니면 잠깐 텀을 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뭐 이동하는 시간들, 사소한 시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 조그만 시간들 이렇게 그 움직이면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시간들. 근데 이런 사소한 시간들이 모여지게 되면 나중에 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들, 우리 바쁜 세월 중에 이런 자그마한 시간들을 아끼는 거, 세월을 아끼는 거.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종종 드리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죠,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허구한 날 그 야근, 뭐 철야를 밥 먹듯이 하시는 그런 분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바쁜 거죠. 근데 이분은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한 장씩 찢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쭉. 이게 불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이거 안 읽고 그냥 이렇게 그 우리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용하시고 또 갖다 놓고 또 일주일마다 그래 가져오시고 얼마나 그 많습니까, 그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훅 불는 이게. 근데 그분은 찢어가셨어요. 성경이 많은 거죠. 찢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켓에 집어넣고 힘들 때마다 화장실 가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앞뒤로 계속 보면서 또 기도하고, 크게 하면 미친 소리 들으니까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또 막 말씀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사무실에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그걸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몇 권을 주 앞에서 찢어가지고 썼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것만 캐쳐하면 저는 이단 되는데 이걸 찢어서라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성경 가지고 말씀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소한 시간들을 아껴서 신령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 그 다음에요, 그 아까도 이제 이렇게 일 말씀드렸지만 일이 많을 때, 사실 일이 많다는 것은요 그냥 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다 한다면 하나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1번 일, 그 뒤에 2번 일, 그 다음에 3번 일, 4번 일, 5번 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게 되면 일이 하나만 보이는 거죠. 쭉 섰기 때문에 늘어놓으면 일에 포위되죠. 그렇죠? 시험들죠. 그죠? 그러나 순서가 있다 한다면 하나만 보이고 그 하나씩 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 순서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한번 해보시죠. 나 영혼 시작. 나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 요 순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이 사는 방향으로 일들을 몰아가시고 일들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영혼이 속해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 우리 자녀들 잔뜩 모여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힘든 싸움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번 가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영혼, 우리 가정, 내 가정, 우리 교회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짬뽕 되면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까 이제 미디어 금식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11조, 제가 이제 종종 이런 말 사용합니다. 시간의 11조. 우리가 24시간 산다 한다면 2시간하고 한 40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2시간 좀 넘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뜻을 내 속에 적용시키는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이에요. 또 봉사하지요. 영혼들 만나서 침방하기도 하지요. 하다못해 문자 날리기도 하지요. 이런 시간들, 영적인 시간들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죠, 그 이렇게 차를 타실 때마다 꼭 이제 이렇게
다른 사가 없도록 주신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라 그걸 다 못합니다. 한마디 하죠. 예수여, 이래고 움직입니다. 그때 나중에 예수, 여자도 빼버려. 예수, 이래고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 2018년 교회를 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 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하는 거. 순간순간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신령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11조를 기억하고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들, 세월을 아끼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리를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기는요, 세 번의 오직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 15절,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이 말은 말은요, 이 세월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신령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끼라 이것은요, 이것은 다 사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지 보시게 되면 나와있죠. 여기 기회를 사라, 이 말로 되어 있죠. 기회, 이 말은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을 카이로스로 기회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라 이것은요, 네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네 것으로 사버려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선물을 주셨느냐, 네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네 것을 삼아 버려라, 다 입에 담고 삼켜버려라, 네 것을 삼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때가 악하다 이 말은요, 양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이 세대가 악하다 이 말하는 것이죠. 원수가 틈타는 이 세대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내 것으로 사서 내 것 삼아 버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좀 봐주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이죠. 아까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이해하다 이런 말은요, 그 어떤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똑같은 위치로 둬라 이 말이에요. 마주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뜻이 있느냐,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두도록 해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것을 하지 말고 앞에 보이는 주의 뜻을 확 네 것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있지 않느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눈을 맞추고. 인생은 인자와 눈을 맞추게 지어진 것입니다. 인자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인자를 만날 수 있게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있었을 때 내 뜻을 주의 뜻에 딱 마주 볼 수 있게 하고, 내 것을 다 내버리고 주의 뜻을 확 네 것으로 삼아버려라, 이 말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내 뜻으로 살지 말고 주의 뜻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술 사랑하시는 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 예, 이 말은 말이죠, 취하지 말라 했을 때 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적인 많은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쇼핑을 사랑하시는 분, 쇼핑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입을 딱 담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외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전부 다가 취하는 것입니다.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요 명령어입니다. 수동태 말이고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현재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어느 순간에 성령 한번 모시는 것은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충만은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 말씀하는 것이죠. 현재형입니다. 수동태다, 이것은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분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주께서 충만케 하실 때 충만함을 따라 간절히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부디 2017년 다 갔습니다. 2018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서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의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시면서 심판하실 때 네가 무엇하다 왔느냐 했을 때 담대히 말할 것이 있는 시간을 선용하는 시간 사용에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날 도와주셔서 시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